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입니다. 98페이지 창세기 다음에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 책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구약의 하나님이 십자가는 이런 것이다.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예표를 출애굽기에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의 뜻은 유월절이 뭐냐?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지나간다. 원래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통과한다. 지나간다.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것처럼 지나가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유월절은 지나간다, 넘어간다, 패스한다, 지나가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또 말씀 보기 전에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1장이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랍니다. 이제 400년 동안 애굽이란 나라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 노예로 살았다는 것은 꼭 뭐 우연히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야, 네가 지금 내가 불러서 내 민족이 되었지만 내 백성이 되었지만 너희들이 앞으로 저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나중에 부를 것이다. 그 이야기를. 아니 그 아브라함이 그때는 자기가 종으로 안 사니까 뭐 설마 했죠. 근데 기근이 일어나서 그쪽으로 다 이주를 하는 바람에 종이 돼 거기서 그냥 지금 말하는 이민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이야 이민자가 오면 같은 민족으로서 이민자 딱지만 붙지. 그죠? 하지만 그때는 노예로 사는 겁니다. 거기야. 다 하류, 하층에 일을 하면서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400년 동안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에 해방을 시키는 겁니다. 400년 동안 자기 종로를 하다가 자기 몸도 자기 게 아닙니다. 주인 겁니다.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자기 아들, 딸들도 자기 게 아닙니다. 주인 겁니다. 내놔라면 내놔야 됩니다. 이런 종으로 살다가 400년 만에 자유를 주죠.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온갖 하나님이 그 바로 왕에게 온갖 기이한 일들을 행하면서 출애굽기 이제 쭉 이야기하죠. 기이를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하는데도 안 합니다. 안 보냅니다. 결국 보냈습니다. 이제 결국 오늘 우리 출애굽기 이게 이제 나오는 나올 때 마지막 장면입니다. 보냈습니다. 자,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여러분 자유한 땅으로 이제 자유민족이 돼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지금 내가 준비해 놓은 땅에 가나안에 가려면 이 길을 걸어가야 돼 하고 이제 인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광야길입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광야길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못 가서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아니, 빠른 길에는 에돔이라는 부족이 딱 지키고 있습니다. 빠른 길로 가자니 그 부족이 야, 못 지나가 이러니까 돌아가라 하나님이 이래 그 외곽으로 돌아가라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 하, 죽겠네. 이러려고 우리를 해방시켰나? 자유하게 이러려고 예수 믿게 했나? 아니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힘들어서 더 죽겠는데 뭐하러 예수 믿게 했나?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왜 자유인이 되게 해서 이 고생하게 하나? 차라리 애굽에서 얻어먹을 때가 낫다, 노예 생활을 할 때가 낫다 이런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런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아 이것들 봐라 그렇게 나한테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자유를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자유를 주고 나니까 뭐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어버리게 합니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사람들 다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뱀이 물었으니까 또 죽어갈 거 아닙니까? 모세가 이걸 보고 지도자가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아니 자기 백성을 죽여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민수기 21장 이야기입니다. 야, 저 불뱀을 그 뱀 모양을 짱대에다가 달아서 하나 세워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게 해라. 그럼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급히 만들었겠죠. 노뱀을 철로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를 쳐다봐라, 빨리. 이 노뱀을 쳐다봐라. 쳐다보면 하나님이 낫게 한다, 이랬는데, 쳐다봤죠. 그러니까, 쳐다본 적 살더라. 민수기 21장에 가면 9절입니까? 4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9절.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살았습니다.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그, 살았던 근본 원인이 뭐냐, 이런, 뭐, 노뱀이냐? 노뱀을 쳐다봐서 살았나? 아니죠. 하나님이 모형을 하나 만들어서 뱀같이 생긴 걸 쳐다보게 하라. 말씀을 한 겁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은 봐라, 산다 하는 말을 듣고 믿은 사람은 쳐다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쳐다보면 뭐 하는데 지금 구조구가 가는데 치료를 해야지. 아니, 뭐 약을 주든지, 뭐, 하나님 손을 어루만져 주든지 해야지. 쳐다봐라. 그걸 어떻게 믿냐 하는 사람들은 뭐요? 죽은 거죠. 안 쳐다봤으니까. 말을 안 믿었다, 이 말이죠. 말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매일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 듣는데도 그때는 감동받는데 이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죠. 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힘든 겁니다. 기쁨이 없죠. 행복이 없습니다. 왜? 세상의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힘든 속에서 같이 사는데 말씀으로 낫게 되는 새롭게 살게 되는 죽어가는 인생이 살게 되는 이 말씀이 없으니까 매일 뒤죽박죽 매일 뒤죽박죽 말씀을 들으라 그대로 해라 산다 이게 우리 성경이 주는 하나님의 핵심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산다 이게 핵심 말씀. 삶에 왜 만족이 없는가? 왜 감사가 없는가? 여러분. 왜 평안이 없죠? 왜 행복이 안 되는가? 매일매일 하나님 믿는데. 내가 믿고 기도하는데 왜 안 되는가?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고, 그냥 내가 필요한 것들을 자꾸 채우려고 하면서 기도한들 늘 부족하죠. 늘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쳐다보고 말씀을 듣고 쳐다보니까 사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런 거. 살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교회 다니는 30년, 40년, 50년 다녀도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생각대로 따로 이렇게 되니까 진짜 배기가 별로 안 나타난다. 오늘 6월절에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안 되겠다. 어린 양을 잡아라. 이제 맏아들을, 첫 아들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야 이걸 봐야, 바로의 아들이 죽는 걸 봐야 해방을 시킨다. 이제 노예에서 너희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할 거니까 그때 물어보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문 기둥 위에 문 양쪽 기둥 문 임방 요 깃에다가 발라라 이래가 피를 다 발랐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다 발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다 발라라. 그러면 내가 천사를 보내서 내가 지나가다가 그 피가 발린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그냥 지나가고 안 발린 집은 장자가 다 죽을 것이다. 맏아들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열심히 발랐죠. 열심히 발랐습니다. 이제 천사가 가봤습니다. 어느 집에 갔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막 긴장하고 불안하고 이런 겁니다. 그 왜 당신 왜 지금 이렇게 마음이 편안치 못하냐? 오늘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천사를 보내서 지나가시면서요 피가 발렸으면 지나간다 했는데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느냐 불안해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혹시 아나 모르고 지나갈지 내가 너무 작게 발른 거 아닌가 걱정하고 또 우리 집을 그냥 지나가 버리면 우리 맏아들 죽는데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집에 가보니까
아이고, 식사도 기쁘게 하고, 감사하고, 노래 부르고, 막 찬양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 당신은 겁 안 나나? 오늘 저녁에 천사가 지나가다가 혹 모르고 지나가서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가정은, 아니요. 아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내서 우린 다 발랐습니다. 그 약속을. 우린 믿기 때문에 걱정 없어요. 우린 아무런 걱정 없어서 우린 즐겁고 기쁘게 감사하면서 지금 밥을 먹고 있다. 이런 건. 성준 형제. 예. 두 집 다 이야기 들었죠? 예. 어느 집이 사느냐? 어느 집이 살겠어요? 어느 집이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홍여생님. 어디, 어느 집이 살까요? 불안해가지고, 혹시 안 와, 그냥 지나갈지 하는 집하고, 발랐으니까 지나가, 당연히 우리는 감사하지, 기쁘지 하고 노래 부르는 집하고 어디가 삽니까? 노래 부르는 집이 살겠죠. 여러분, 노래 부르는 집도 살고, 걱정하고, 긴장해 있는 집도 사는 겁니다. 왜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그건 내 생각이지. 내가 걱정하고, 내가 불안하고, 내가 긴장해 있는 거지. 하나님은 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지나간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집은 내가 지나간다, 넘어간다. 이게 유월임, 유월절이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급해서 막 화내고 짜증낸들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고 우리가 우리 기분에 문제가 생겨서 막 그러는 거지 이미 믿는다고 고백한 그 자녀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믿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게 문제겠죠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자 유월절이 도대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게 구약의 이야기고 그러면서 14절에 이 행사를 잊지 말고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레위기에 가보면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해가지고 어린 양, 염소를 잡아서 제사장에게 갖다 바칩니다. 수백만 마리가 갖다 바치겠죠. 한 가정에 식구대로 다 바쳐야 되니까. 그럼 제사장이 이거를 다 잡아서 피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속죄, 우리들의 1년 동안 지어진 용서 이렇게 이 막대한 자금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의뢰인 뭐 1년마다 하는 행사니까 하고 식상해 버리는 겁니다. 뭐 1년마다 한 번씩 뭐 죄 다 짓다가 하면 되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뭐요? 예수님 보내셔서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그냥 끝내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피다요. 하나님 구원을 속죄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어린 양 유월절하고 어린 양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구약의 지금 어린 양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게 오늘 유월절의 규례입니다.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이 달이 하늘의 달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5월달 5월 오늘 26일 이 날이 뭐요? 오늘 어린 양을 잡는 이 날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첫 날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5월달인데 1월 1일이 되게 해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살아갈 오늘 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 구주를 믿습니다는 이 날이 네 인생의 첫날이 되게 해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다. 너와 나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이 이 날이다. 유월절은 바로 너와 나의 시작되는 날이라는 걸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그날이 네 인생이 지금 과거는 다 끝났다 이 말이죠. 넘어갔다 지나갔다 이 말이죠. 네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네 인생은 네 게 아니야. 그건 다 잊혀진 거야. 없어진 거야. 지금부터는 나와 함께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이게 십자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그날입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다. 내가 예수를 진짜 고백하고 믿는 그것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것이 그 우린 지금 5월달인데 하나님 뭡니까? 그 달이 네 첫날이다. 그 해의 첫날이다. 그 뒤에 있죠. 시작,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 연도에 첫날 1월 1일이 되게 해버리라. 해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달력하고 우리 일반 세상 사람들 달력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금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달력이 달라요.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그날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지나갔다. 끝났다 이 말이죠. 왜? 피를 예수님 십자가 피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 죄를 속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만드신 이날이 내 인생의 시작점이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 과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를 다 지웠기 때문에 내 인생은 없어진 거죠. 그런데 과거하고 똑같이 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게 첫 시작이고 첫날이고 첫 해인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나님. 이걸 그래서 매일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 생각해. 내가 아니지. 아니야. 이게 내가 지금 이래서는 안 되지. 왜? 하나님 들어오셔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자꾸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어야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네. 뭐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건 어린 양 모르는 겁니다. 이 이전을 까먹는 겁니다. 이 기억을 못하는 거죠. 이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강조를 해야 되는데 잘 안 하죠. 목사님들도 잘 모르니까. 저는요, 제가 뭐 자주 가끔씩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큰 꿈을 품고 서울에 왔는데 사장님, 대학교 선배, 그것도 과 선배, 오른팔 같은 놈 한 놈 달라야 되니까 따라와서 뭐 빨리 돈 벌라고 내 한 3년만 기다려라 우리 돈 엠한테 집 사줄게 하고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망해버립니다. 회사가 나이 서른 중반이 다 돼가는데 망해버립니다. 갈 데가 있어요. 이 객지에 저는 서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 친인척도 없고. 그리고 뭐, 지방에, 작은 지방에서 그냥, 뭐, 난 내다 하고 친구들하고 올리고, 뭐, 선후배 했지. 이 바다, 이 넓은 바닥에서 정말 서럽고, 외롭고, 눈물 나고, 애는 있고, 어떻게 살아야지. 회사는 망하고, 참 이게,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막, 정말로 그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포항의 후배집에, 어릴 때, 그 대학교 다닐 때 정말 저를 친형처럼 했던 후배집에 가서 참, 뭐 가서 뭐 제가 뭐 후배한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소주를 한 잔씩 이리저리 저 주황산에, 그죠? 주황산에 가서 한 잔씩 먹다가 그래, 내가 올라간다 이러니까 형님 언제든지 내려와서 내가 같이, 그 친구는 돈이 많아요. 아버지가 그 포항 죽도시장에 뭐 거의 뭐 점포를 뭐 반인 정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자였어요. 언제든지 내려오라고, 형님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려와 나하고 같이 삽시다 막 이러는데, 알았다 하고는 그냥 올라오는데 버스에서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막 손을 흔드는데 그렇게 올라왔어요. 이제 집에 가려고 마을버스를 타는데, 제가 저 미아리 산꼭대기 끝에 사는데 버스를 타, 마을버스 제일 뒤에 앉아서 힘이 없어요. 앞자리도 뭐 비어있든지 말든지 제일 뒤에 구석에 가서 탁 앉아가지고 있는데 참 마음이 그때까지 참 잡아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조그마한 그 뒷자 조정이 있는데 이쪽 끝자락에 조그마한 흰 종이에 글이 하나 쓰여 있어요. 도대체 저게 뭘까 하고 이상하게 그날따라도 영수 같으면 쳐다보든지 쳐다보지도 않을 문구를 봤는데 그 누가 전도하려고 거기에 10편 51편 10절을 딱 써놨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그 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이 말이, 그래서 제가 저런 사람도 있나? 저렇게 될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내가 눈처럼 희리이다. 이 말이 딱 눈에 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데 저렇게 눈처럼 바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그 집에 와서 내가 뭐 저거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엄마만 열심히 구두 닦으라고 양복 걸어놓고 교회 가도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매일 술 먹고 잤으니까 그 성경을 딱 있나 하고 보니까 진짜 그 말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 이래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이렇게 눈처럼 한번 바뀌어봤으면 좋겠다. 왜 복잡하고 안 되고 꼬이고 막 엉망진창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니까 눈처럼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깨끗하고 정말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말이 막 그 지금도 여러분 그게 순간순간마다 제가 그 말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쁜 생각 안 되는 생각 뭔가 좀 짜증나는 생각 때마다 하나님 눈처럼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냥 제 머리에 딱 박여가지고 뭐 다른 말씀들도 많이 아는 건 알지만 딱 박여가지고 그래서 늘 적용하는 겁니다. 그 말을 매일 어디든지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부정한 생각 들고 왜 엄탐한 생각 들고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눈처럼 희리다 그거를 평생을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적용하는 매일 안 돼 뭐 어디에 갖다 붙이나 해도 갖다 붙일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기도였는가 성경에 보면 다윗 유명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본문에 가보면 이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고생하다가 거의 뭐 한 20년 고생하다가 왕이 됐는데 어느 날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좀 여유로워졌죠. 왕궁을 거닐다 보니까 저 밑에 모욕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너무 예쁘게 생기고 괜찮게 생겼으니까 그 여자가 누구냐 데리고 오라 이래가지고 여자하고 하룻밤 자버립니다. 그 여자가 누군데 자고 나서 마음에 있어서 부하를 불러다가 야, 그 여자 결혼했냐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 누군데 이러니까 아이 왕이시여 지금 저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끝내야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야 지금 전쟁하는데 우리아를 제일 앞에 보내고 너희들 같이 공격하는 척 하다가 우리아만 빼고 우리아 부하들고 우리아만 빼고 너희들을 후퇴해라. 그래 죽게 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 진짜 죽어버려요. 화를 맞고. 몇몇 다 죽어버립니다. 몇몇이가. 그래가지고 뭐요? 죽고 나서 장례 치르고 나서 그 여자는 자기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얼마나 이거 기가 찹니까? 다윗이. 그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또 누구냐? 그 우리아라는 충성스러운 장군의 그 사위로 삼은 그죠? 그 조카 사위가 누구냐? 그 다윗의 오른팔 같은 책략가, 전략가, 지금 말하면 정무실장, 아이도베디라는 사람이 그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또. 그러니까 나중에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 반란할 때 이 아이도베, 오른팔로 있는 책략가가 아이 압살롬 쪽에, 아들 쪽에 가서 승리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다가 그게 안 먹혀가지고 자살해버리죠. 여러분, 성경은 참 희한한 게 다 있습니다. 어느 인간도 죄인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국기입니다. 다윗의 기입니다. 그 당시. 그랬던 다윗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죠? 이걸 알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 다윗에게 양이 100마리 있는데 부자는 한 마리 있는 집에 가 손님이 오니까 한 마리 있는 집에 가서 그거를 뺏어다가 잔치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에게 그럼 왕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놈을 당장 잡아와서 죽이라는 어떤 그런 놈이 있느냐. 양이 100마리 있는 놈 부자가 양 손님이 왔는데 양 한 마리 있는 겨우 사는 집에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을 친다. 그건 당장 쳐 죽이라 이러니까 나단이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아무 여자 다 취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충성스러운 부하의 여자를 취하려고
그것도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인 사람이 당신이지 않느냐. 그때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무릎 꿇고 한 기도가, 하나님이여 나를 씻기소서, 내 죄를 또 말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내가 눈처럼 이리다. 이걸 다윗이 기도합니다. 아멘. 바뀔 수 있는 건 전혀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은 여러분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인구 숫자 세지 말아야 했는데 세다가 실수는 한번 했지만, 그때부터는 성경 여러분 재밌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저도 그게 이제 그 말인 걸 제가 나중에 알았죠. 무슨 일이든지 적용하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어떤 적용으로 이 말씀을 평생도록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디에 적용하느냐? 새롭게 되는 게. 나무를 봅니다. 나무가 썩어갑니다. 열매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아이고, 저건 뭐, 저건 필요 없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꾸는 겁니다. 새롭게. 하나님, 새로운 눈으로, 눈처럼 보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마음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이러는 겁니다. 저 나무에 세상에 많은, 수많은 나무 때문에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그죠? 자기는 탄소, 나쁜 거를 흡수하고 내고, 우리 인간이 먹게 열매를 맺어주고, 그러다가 자기 사명이 돼서 이제 죽어가는 나무한테 고맙다, 고맙다, 이러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낮과 밤이 있습니다. 밤이 없고 낮만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낮이 없고 밤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지를 못하죠. 낮만 계속 있어 보세요. 잠을 잔다 해도 잘 것 같습니까? 잠 못 잡니다. 밤만 계속 있으면 여러분, 뭐 모든 게 다 엉망되겠죠. 낮과 밤은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계절마다. 비가 없다, 여러분. 호수가 없다, 강이 없다, 바다가 없다. 그럼 물고기는. 모든 것이, 사람이 없다, 내 옆에 사람이 다 미워해서, 뭐, 이거는 이놈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다 쳐버렸다, 내 혼자 산다, 고독해서 못 삽니다. 그래서, 참 절묘하다, 기묘하신 하나님이다. 왜? 모든 인간이 마음대로 누리, 돈 줍니까, 나무한테? 바다한테 돈 줍니까? 고기 마음대로 잡아가 되는데? 우리가 돈 바칩니까? 사람에게, 사람 관계에 돈 줍니까? 하나님이 다 즐겁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감사하죠. 모든 게 내 살고 있는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살려놓은 겁니다. 물론 죽은 사람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니까 더 감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늘 불편인 겁니다. 늘 불만인 겁니다. 늘 뭔가 다 자기는 잘났고 남은 다 엉망인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달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세상을 보는 것마다 전부 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제 오늘 이사야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입니다. 1절하고 6절에서 9절까지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목마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도 맞겠지만, 여러분, 아니죠. 살아가면서 즐겁지 않거든, 이 말이죠. 살아가서 매일 걱정하고 불안하거든, 이 말이죠. 살아가면서 뜻대로 되지 않거든, 이 말이죠. 뭔가 감사 없이 그냥 갈급하고 부족하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런 사람들 다 온나, 이 말이죠. 다 오느라, 목마른 자들아. 다 오느라. 돈 없는 사람도 오고, 뭐요, 공짜로 와서 마시라. 그냥 나한테 오면 다 가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모든 속죄, 죄에 대해서 해방되는데, 돈 없어도 된다. 네가 불안하고 걱정되고 뭔가 짜증나고 화나는 것에서 해방되고 편안하고 행복하다, 인생은.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은 그냥 오너라, 이렇게 합니다. 뭘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물건 돈 주고 사야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편안을 얻고 행복을 얻고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채울 수 있는 데는 뭐요? 돈 없어도 된다. 그냥 와서
믿으면 된다. 이렇게. 그냥 내 말들을 믿으면 된다.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 보고 애쓰라,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네가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오늘아 나한테 그냥 와라. 오늘 와서 거저 가져가라. 이걸 보고 뭐요? 은혜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져라. 거저 주시는 선물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와서 가져가라. 예수 그냥 네가 믿으면 된다. 가져가라. 예수는 그냥 영접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아는 것, 예수님 우리가 믿는 것, 예수님 만나는 것은 여러분 돈, 내 노력, 내 힘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가서 예수를 믿겠다 하면 마음을 여시고 믿게 되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된다. 돈 없이 받을 수 있는, 노력해서 착해서 뭐 저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그죠? 제일 못된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밑에 이렇게 쭉 가면 여러분 어디 있느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걱정되고 불안하고 뭔가 하여튼 매일매일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으면 나한테 와서 들어라. 네가 행복하고 싶냐 인생? 정말 네 이 복잡한 세상에서 편안하고 싶냐? 자유하고 싶냐? 걱정 없이 살고 싶냐? 뭐요? 나한테 와서 들어. 나한테 와서 내 말을 들어. 그러면 네 인생이 달라져.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 뭐라 그럽니까? 보라, 내가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 삼았는데, 이게 누구냐? 지금 다윗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까 그랬죠, 제가 그 천하에 못된 인간도 내가 불러다가 내게 내 말을 듣고 회개할 때 천하에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위대한 왕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으니까, 내 말을 듣고 다윗이 그 말에 순종하고 회개하니까 내가 그 목동 아무것도 누구도 보잘 것 없는 형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아버지부터 무시당하고 온 동네에 저 목동이네 했던 다윗을 부르다가 전무후무한 천하의 왕으로 만들었던 내가 아니냐, 너도 나한테 와라. 지금 그 이야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입니다. 자, 이제 때가 됐지 않느냐. 하나님은 늘 기다리는데 네 가슴 앞에서 문을 두들기고 언제 열리냐, 언제 내를 찾냐 기다리는데 지금쯤은 문을 열어야 되겠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됐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 뒷전이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내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끝까지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조차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네 삶의 방식이 지금 하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그 언제까지 그럴래?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바꿔야 된다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끌려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만들고 집중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인은 그 길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지금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된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생활 방식, 살고 있는 방식을 버리고 바꾸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또 악한 생각, 그의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왜 아까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안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을 사진을 찍어 봅니다. 우리가 투명으로 이 애 마음속에는 지금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지 하고 찍어 보면 전부 돈입니다. 전부 자기 교만, 자기 자만심, 자기 들어있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찾아볼 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생각을 버리라. 우리가 매일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네 생각을 좀 버리면 좋겠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이 네 안에 있어야 진짜 자유함과 진짜 평안과 진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실 건데 전부 다 하루의 생활 중에 네 생각이 꽉 차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생각은 뭐요? 말씀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대로 걸어가는 삶으로 너를 불렀는데 삶의 방식은 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생각을 좀 버리라. 그래봐야 세상에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자유함도 없고 편안함도 없고 감사도 재미없다는 겁니다. 그걸 좀 바꿔야 된다 하면서 8절에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가 생각하는 생활방식, 사고방식하고 하나님이 지금 너를 통해서 인도하시려고 하는 인생의 길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죠. 네가 지금 돈만 있으면 되겠지, 돈만 있으면 뭐 자유하고 내가 채우고 내 마음이 행복하겠지, 자유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 있어서 여행 마음대로 다니고 내 마음대로 사먹고 싶은 거 산다고 그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고 아니다. 진짜 자유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교만만 하죠. 뭐 없는 사람들 다 너희들 알로 보고 내가 최고다 하고 하는 자랑밖에 안 되고 교만한 사람밖에 안 되지. 진짜 참 가치, 돈의 가치 모르는 거다. 네 생활 방식하고 내 생활 방식하고 다르다 하나님이 그러는 겁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 이 말. 그러니까 내 생각을 좀 네 가슴에 가져 이렇게. 다르며 또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다르다 이 말이죠. 생활 방식과 네가 생각하는 뭡니까? 길이 다르다. 네가 생각하고 가려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살게 하려고 하고는 판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왜 그걸 생각 못하니? 이렇게. 하나님 좀 찾아봐. 만날 때 좀 만나봐. 그리고 영접을 해서 제대로 말씀으로 준비를 해봐. 그 말이 기억이 나면 생활에서 살아봐. 그 말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다르잖아. 네가 지금 살아가려고 하는 거하고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네가 걸어가는 생활 방식하고 말씀대로 펼쳐놓으니까 하나님 하시는 게 완전히 다르잖아. 그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합니다. 안 되는 건 왜요? 사탄이 하나님의 생각을 못하게 해요. 전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게 해요.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 나도 있는 사람 돼야지 하고 악착같이 그냥 죽도록 일하면서 욕망. 그래서 편안한 날이 없어요. 막 일단 세상 사람들이 목표를 두고 있는데 내가 맞춰져 있으니까 내 생각이 거기 맞춰져 있으니까 하나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죠. 없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얻을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하는데 세상 평안을 얻으려고 돈만 쫓아다니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 길과 다르다. 그치? 그러면서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훨씬 다르다. 높다. 크고 넓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끝까지 못 듣게 하죠. 요즘 세상은 더합니다. 완전히 우리가 잡혀버렸어요. 생각 자체를 하나님 쪽에 못 돌리도록 전부 세상에 돌리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요거 좀 손해 안 보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챙겨서 나중에 좀 더 잘 살고 편안하게 살지? 완전히 내 생각이 잡혔지. 진짜 하나님이 인생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이게 자유하고 행복하고 편안한지 전혀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완전히 사단에게 우리 마음들이 뺏겨버렸다. 복잡하죠.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 생각들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갈려야 되고 이게 막 머리가 너무너무 막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머리는 복잡합니다.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사람이 그냥 있는 것만 자체가 감사하고, 그죠? 좋게 보이고, 사랑하고 싶고, 이런 일이 하나님 생각인데, 우리 머리는 그렇게 안 돕니다. 사단이 계속 갈라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을 데가 없어요. 내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왜? 내 생각들로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대로 걸어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만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이 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복잡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내 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될 곳이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왕 믿은 거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하시는 걸 내가 보고 정말 이것이 위대한지 큰지 영광인지 대단한 건지 기적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자리가 혹시 내가 비워놓은 게 있나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합니다. 네 생각이 꽉 차있지 않느냐. 네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지금 내 길하고 너무 다른데도 너는 맞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엄마 좀 싸웠습니다. 어제 또 거짓말 좀 했습니다. 좀 짜증 부렸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제 싸웠고 거짓말 좀 했고 짜증 부렸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내가 또 일주일 있으면 또 똑같이 해가 또 회개. 그러면 이게 회개다. 이게 새로운 마음과 아까 그달 그날에 그 해의 시작이다. 예수 믿는 것이 그게 아니죠. 여러분 뭐가 지금 우리가 진짜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돈이 작든 돈이 크든 간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매일매일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제발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가 미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매일 불안하고 이것 때문에 매일 싸워야 되고 매일 짜증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하루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좀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안 되면 내가 재미가 없어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매일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게 이걸 좀 이기게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이것에서 해방되게 좀 해주세요. 이걸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영이 와서 읽도록 해주시 읽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완전히 부수고 하나님을 그럼 그 하나님의 높음을 하나님의 깊음을 하나님의 넓음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9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쭉 자 비가 왜 오고 눈이 왜 오고 왜 사람들이 살아가고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바다의 고기와 나무와 식물과 공기와 해와 밤이 왜 있는지 하나님이 굴레이들이 왜 못 보고 있느냐. 왜 그게 그냥 공짜로 줬는데도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가시나무 같은 너가 열매가 주릉주릉 맺히는 정말 행복한 잣나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네 생각이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그 믿음으로 너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온다면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가시나무 같이 매일 찌르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힘든 인생이 잣나무 같은 인생이 되고 찔레, 그죠? 찔레, 콕콕 찌르는 매일 힘드는 그래서 걱정되고 두려워하는 그 찔레를 대신해서 화석류가 될 것이, 석류나무가 될 것이다. 영양이 많은, 영양력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화석류가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하나님의 표징이 되고 너가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날 때, 네 생각이 바뀔 때 그리스도가 영접되면 하나님의 표징이 되고 영영한 표정이 되어서 끊어지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문기둥에 피바라는 거 아까 우리 출애굽기에서 봤습니다. 노뱀 쳐다보는 거 예수 믿는 거 여러분 하나님 돈 달라고 그럽니까? 뭐 해서 노력해서 애써서 네가 다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뱀을 봐라 그 어린 양, 문지방 피바르는 거, 예수를 네가 노력해서 애써서 정말 말씀이요. 그냥 하나님께 가봐라. 만날 만할 때, 너를 부를 때 그냥 마음을 열고 한번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점점점 가득 차게 되면 오늘 뭐요? 다윗은 물론이고 앞에 다윗 예를 들었습니다.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되고 찔레 같은 아무 쓸모없던 나무가 석류 같은 알찬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먼저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이미 지어진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면서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무슨 생각으로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또 아무래도 이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생각 가지려고 안 하는 게 문제다 이 말이죠.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뭘 봅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습 안 봅니다 여러분. 잘 살든 못 살든 네가 뭐 나쁜 짓을 줘 이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문 기둥에 문 임방에 피만 보시는 분입니다. 그 안에서 뭐 제가 불안을 하든지 제가 춤을 추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울든지 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얘가 예수를 제대로 가슴에 안고 사느냐 안 사느냐는 겁니다. 목뱀을 쳐다보느냐 안 쳐다보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사느냐 안 사느냐만 보시지 우리 삶에 뭐 잔잔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고 저러고 그런 건 이미 넘어간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만 피만 보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빚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려고 오시는 그분을 주님 어서 와서 내 인생 같이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생각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무엇이 잘 안 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못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쳐다보면 되고 하나님 쳐다보면 되고 또 하나님 지시대로 그 예수의 피 우리 가슴에 간직하고 주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빠르고 기묘하고 신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 속에 가득 찬 지금까지 있는 이 쓸모없는 세상의 것들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이후로 한 절을 읽든 한 장을 읽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가슴에 남아서 생활에 적용되게 하시고 오늘 하신 말씀대로 적용될 때마다 잣나무가 되게 하시고 또 찔레가 가시나무가 석류나무가 되는 인생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좀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전에 없었던 자유를 누리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안고 일주일 내내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고 하늘 문이 열려서 주의 영으로 가득 찬 그런 가족들이 되어서 이전에 없던 평안으로 기쁨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간절한 도움과 지켜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